속내 공원의 도롱뇽 43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올챙이의 공기호흡을 다룬 12번째 영상과 도롱뇽 유생을 롱테이크로 촬영한 38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양서류는 아가미, 피부, 허파 등으로 호흡을 합니다. 양서류에 속하는 도롱뇽 역시 아가미, 피부, 허파 등으로 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종마다 달라서 허파가 없는 도롱뇽도 있다고 합니다. 속내 공원에서 사는 한국 도롱뇽은 유생 시절부터 허파로 호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슬로우 비디오로 편집한 장면들을 허파로 하는 공기 호흡 말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도롱뇽 유생 한 마리를 추적하면서 롱테이크로 촬영했습니다. 그 유생과 주변에 있는 다른 유생이 공기 호흡을 하는 듯한 장면들을 슬로우 비디오로 편집했습니다. 도롱뇽 유생이 공기 호흡을 어느 정도 자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도롱뇽 유생은 공기 호흡을 할 때 공기 방울을 뱉어냅니다.